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유대인 관련 저술을 아주 많이 이렇게 지금 남겨싣고 지금도 집필 중인 이렇게 홍익희 작가님, 예, 전 세종대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은 미국의 자본주의, 특히 이 가운데서도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특별한 관찰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말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뵙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는 두 번째네요. 예, 예. 좋네요, 아주.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뭐, 글 쓰고, 뭐, 강의하고 그런 게 일이죠, 뭐. 예. 정말 그 필력을 옛날에 잘 다듬으셔 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최근에 홍익희 선생님이 쓰신 작품이 요겁니다. 돈의 인문학, 예, 돈의 인문학이란 슬라이드를 제가 두 번째 슬라이드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미국의 자본주의가 바뀌고 있다. 예. 근데 이 자본주의 가운데 특히 이제 부동산,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저 홍익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특히 유대인에 대해서 정통한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다잘 아시겠지만 홍익희 선생님은 코트라에서 오랫동안 이제 32년 근무하시 18년을 해외 근무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보고타가 어디죠? 콜롬비아의 수도죠. 콜롬비아. 예. 예. 그 다음에 상파루. 그러면 마드리드. 대개 스페인 계통에서 대개 근무를 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저서를 한번 보시면은 이 중에 가장 많이 읽혔던 책이 유대인 이야기입니다. 2013년에 펼쳤던 거. 그 다음에 새 종교 이야기도 2014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읽혔고, 특히 유대인 이야기, 특히 이제 아주 대표작이자 이렇게 하면 독자 입장에서 대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대인 경제사 1권부터 10권이고요. 이건 지금 제가 슬라이드 4번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여러분 보시면 이 세로로 서 있는 세권 최근작입니다. 월가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율 전쟁 이야기. 그 다음에 달러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오늘 이제 복합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에 제공되지 않겠냐. 그런데 오늘은 이제는 돈의 인문학, 이게 가장 최근작입니다. 2020년 작품이죠. 이제 오늘 선생님이 설명하겠지만 그 차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번 오늘 슬라이드 안 보셔도 말씀하실 수 있죠? 그 차례를 예, 제가 보면 그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오늘은 미국 부동산이 이제 심상치 않다라는 주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자본주의 틀이 바뀌고 있다라는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부동산 시대가 가고, 주식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정말 여러분들도 다른 유튜브들에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원격으로 하고 또 슬라이드는 선생님이 통제하는 게 아니고 제가 힘을 갖고 있어. 제가 통제하고 그렇게 슬라이드 번호를 하나씩 넘기면서 또 저하고 CNN 방송 이런 것처럼 저하고 홍익희 선생님 또 얼굴도 보시고 그다음에 슬라이드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가 미국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예, 예. 이게 이제 제가 새벽에 주간조선에 기고하신 걸 보고 이렇게 그 원고지가 꽤 길던데요. 주간조선에 한 30매 정도 안 될까? 예, 좀 길었죠. 예, 예. 그거를 쫙 보고 요즘에 이제 뉴욕 같으면 맨하탄에 그 임대료도 많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가격도 좀 많이 떨어졌죠. 예, 대도시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외곽은 또 사람들이 코비드 때문에 나가가지고 또 많이 사가지고 가격이 오르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오늘은 세 주제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 또 미국 자본주의,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가고 주식 시장이 온다. 이 주제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볼륨 같은 데좀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죠.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 6번 미국 부동산이 심상치 않다. 요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차분해 주시죠. 예.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 현상은 도심은 하락하고 교외는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특히 대도시일수록, 그리고 잘 사는 도시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시애틀 같은 도시,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대도시의 도심의 아파트의 임대료가 폭락을 하고, 임대료가 폭락하다 보니까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도심에서 빠져나간 인구들이 교외에 가서 새로운 주택을 사느라고 교외에는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그쪽은 또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도심 은 하락하고 교외는 상승하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상위 10%들이 주도하는 그 주택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 부동산 경기가 사실은 호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미국 국민들 하위 50%인 저소득층 계층에서는 모기지 연체율이 심각해지면서, 또 세대로 사는 사람은 임대료 체납이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겉으로 보기는 호황인데 그좀 속으로 곪는 현상이랄 할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양극화가 뚜렷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다음 다음 이제 한번 예. 들어가시기 전에 대개 이제 그 미국인들은 대개 한그 모기지를 한 2, 30% 정도 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대개 처음에 할 때. 예, 저번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해도 모기지를 전혀 안 내고 예. 집을 살수 있었기 때문에 하하. 그런 서브프라임 문제가 터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미국 정부가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제는 자기 돈 20%를 내고 나머지 80%를 모기지를 얻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최소 20%네요. 그렇게 예. 더 내는 사람도 생기겠네요. 근데 보통은 한20% 정도 20.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한 20년 정도 합니까? 아니면 30년 정도 예. 하나요? 보통은 30년 만기를 많이 합니다. 30년 정도. 예. 그런데 직접 그 뉴욕에 살아보셨습니까? 예, 저는 뉴욕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잘 뉴욕 아시겠네. 인근의 뉴저지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시겠는데, 그런 제도를. 예. 예.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하게 공부하듯이 한번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7번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예. 아름다운 맨하탄이 나오네요. 코로나 19 이후에 맨하탄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도심을 탈출했습니다. 즉, 전염병의 그 밀집 지역을 피해서 쾌적하고 한가한 교외로 나갔는데,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그 원격 재택근무가 채택되면서 이제는 뭐 굳이 그 비싼 맨하탄 시내에 살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한 사람들이 도시를 탈출하면서 사실은 많은 집을 그냥 비워둔 채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하탄에는 공실주택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공실주택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그 비싼 동네의 임대료가 폭락을 했는데, 특히 잘 사는 지역일수록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하하. 그러니까는 이 그림에서도 보면 알지만, 맨하탄에서 잘 사는 지역이 사실은 월스트리트가 있는 이 다운타운하고 저쪽 이스트사이드 지역인데, 그래서 다운타운이 임대료가 한40% 폭락을 하고 이스트사이드가 49%가 폭락을 합니다.
그다음에 소호에 있는 상가 임대료 같은 것도 한38% 정도 폭락을 하고. 근데 이런 현상은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도 6월 달까지 한 마이너스 한12% 정도가 폭락을 했는데, 실리콘밸리 사람들도 이제는 굳이 실리콘밸리에서 근무를 안 하고 멀리 원격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새는 실리콘밸리라는 얘기가 생겼다고 그래요. 오히려 발리 발리성 같은 데 가서 편하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럽니다. 실리콘 발리 예. 그 통에 맨하튼의 아파트 가격이, 즉 중위 가격이 한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냐면, 우리 강남 아파트의 중위 가격하고 맨하튼 아파트의 중위 가격하고 가격이 같아졌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 강남 아파트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맨하튼 아파트 가격하고 우리 강남 아파트하고 가격이 같아진 이러한 형국이 됐네요. 예. 근데 홍익희 선생님,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자가 격리가 오늘 끝나는데, 뉴욕을 이제 최근에 다녀왔는데, 그 JFK 공항은 한 제가 얼추 볼때 공항 내에 점포가 한 10군데, 20군데 가운데 하나 정도가 문을 열었더라고요. 다 폐쇄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공항이 한적할 수가 있을까? 이런 한탄이 나올 정도로 이번에 코로나19 영향이 아주 큰것 같아요. 그다음 또한 가지가 이제 이번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원격 근무를 해보니까 이게 기술 발전에 따라 가지고 회의든 뭐든 간에 그냥 충분히 업무를 대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가 이 해결되더라도 일하는 행태라든지 대학 교육이나 이런 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것 같은데 홍익희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뭐, 제 생각이라기보다는요, 예. 그, 특히 미국의 대기업일수록, 그, 황 기업, 저 페이스북을 비롯한 이런 큰 기업일수록, 이제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게 올해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아니고.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 원격 근무를 기본 방침화하겠다라고 그들이 밝힌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미국에서 또 선도기업이니까 세계적으로도 이제 선도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죠.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시네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8번 슬라이드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고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일단 양쪽 하나로 돈이 풀리니까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주택가격이 평소보다 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주택지표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실러 그 지표를 보면 3월달 이후 주택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지표는 사실 두달 후에 발표되는 후행지표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 그 부동산 시장을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에 이 지표를 만드신 그 예일대학의 실로 교수하고 그 다음에 미국 부동산 데이터 분석 업체인 코어로직에서 경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지만 내년에 들어가면 도심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 실러 교수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코어로직이라는 그 부동산 데이터 전문 분석 업체는 내년 5월 달까지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마이너스 6.6%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7월 달 발표고 7월 달 경고니까 7월 달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7월 달에 예상한 것이 지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효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높겠네요. 그렇죠. 지금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을 돌파하면서 지금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경고는 오히려 이제 더 살아나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미국 방문길에 직접 이제 그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 모기지를 낼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반기나 중반기에는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그럴 때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발표하시는 거하고 또 달리 완전 실물을 이렇게 직접 경험하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10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 저렇게 주택 거래는 활성화되고 가격이 올라가는 이면에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미국의 2분기 모기지 연체율이 8.2%로 이 연체율은 금융위기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거 아주 그리고 높네요. 상업용 모기지 연체율은 주택 모기지 연체율보다도 높은 그 6월 달에 3.32%를 기록해서 더 심각한 형편인데요. 예. 그러니까는 이러한 현상은,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동시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상류층들의 부동산 거래는 활발하지만 미국 국민들 절반 정도의 저소득층에서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골마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뭐 이렇게 감도 중요하고 또 체험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위에 있는 그 그래프, 미국 모기지, 은행 연체율. 협회의 예, 모기지 연체율 전분기 대비 같은 경우는 이 2분기가 아주 그냥 수직 상승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수직 상승이고 상업용 모기지도 수직 상승이고 이 같은 상황이 최근 데이터까지를 한번 합치면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보통 예,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니네요. 예, 그러면은 다음번에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으로 한번 넘어갔습니다. 예.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미국 정부가 발빠르게 그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특단의 대책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모기지를 납부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납부 유예 신청을 해라고 해서 그 유예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12개월까지 유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360만 가구, 대출액 기준으로 한7.2% 정도의 그 유예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모기지를 유예 줬음에도 연체율이 이렇게 심각하게 불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통 미국은 연체가 한 3개월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압류를 시행하고 그 압류된 물건을 가지고 이제 경매 예. 예, 붙이곤 하는데, 지금 이미 기압류된 주택이 387만 가구고, 예. 압류 대기 물량이 한 237만 가구 정도 되는데, 세상에. 이 가구가 600만 가구가 넘는데, 저희들이 2008년도 금융위기 시에, 예. 그때 압류 물량이 420만 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때 압류 물건보다 더 많은 물건이 지금
압류 상태이거나 압류 대기 물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때보다도 사실은 심각해지고 있는 형편인데, 단 그때보다 지금 다른 상황은 아까 서두에서도 우리 공보사님이 여쭤본 바로 그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전혀 자기보증금 없이 지불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이번에는 자기보증금이 한20% 정도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깡통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은 거죠. 이제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납부 유예를 1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내년 2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1년치 납부 유예 받았던 거를 다 내고, 다시 이제 모기지를 내기 시작해야 될 텐데, 그렇게도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은 특단의 대책을 지난 5월 달에 다시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1년간 못낸 거는 나중에 집을 팔 적에 내든가, 아니면 30년 모기지가 종료된 후에 내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일시 봉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2월 달에, 1년치는 그렇게 봉합해서 넘어간다고 그러지만, 2월 달에 계속해서 이제 모기지를 내야 되는데, 지금 같이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되고 경기 침체와 실직자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보다도 상황이 더 나빠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우려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건 인터뷰도 되지만 공부도 하는 셈치고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인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모기지 납부 유예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20일 현재 압류된 주택이 387만 가구, 압류 대기 물량이 237만 가구. 참고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압류 물량이 420만 가구. 그러면은 이게 387만에 237만을 더하게 되면 얼추 한 600만 가구 정도가 육박하는데, 그러면은 2021년도에는 이 소위 주택 시장에서도 상당한 큰 변화가 생기겠네요. 공급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가격에 상당히 타격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겠네요. 이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예, 뭐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100% 확신을 할수 없지만 아무튼 지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홍익희 선생님이 제시하는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의 주택 그 가격들을 이렇게 보면은 약간 주춤하면서 조금 내려가는 추세인데 이건 아직 뭐 예고편이네요. 그러니까 그 주택 지수를 보면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냥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 현황도 좋은데, 문제는 이러한 그 저소득층의 문제가 이제 곪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 이런 거는 당장 이제 우리 문제도 9월까지 이제 원리금하고 이자 유예를 했다가 다시 한번 더 원리금하고 이자 유예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런 코로나19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면 우리도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글쎄, 제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말씀 어쨌든 드리기가 뭐좀 제가 참그 예상해 볼 때는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12번 쪽 한번 가보시죠. 우선 그러면 이렇게 겉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호황인데, 이렇게 속으로 골마 들어가는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실직이 늘고 뭐 이래서 직접적인 원인이 있지만, 그러한 직접적인 원인 이외에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미국에서 부가 늘어나는 계층은 상위 1%뿐이 없습니다. 차상위 9%조차도 현실적으로 그 재산이 줄어들고 있고, 나머지 미국 국민 90%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이제 그들의 자산은 미국 전체 자산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특히 하위 50%는 미국 전체 자산의 1.4%뿐이 없습니다. 즉, 거의 갖고 있는 자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위 50%의 저소득층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모기지 연체와 임대료 체납을 하는 세대가 절반이 넘는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홍익 선생님 50% 미국 전체 인구의 하위 50%가 전체 자산의 1.4%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위 10% 자료가 있습니까? 예, 거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탑 1%라고 쓰인 게 상위 1%의 자산인데, 이 재산은 거의 이제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40% 미국 1%, 전체 자산의 40%고, 그다음에 차상위 9%, 넥스트 9%가 거의 비슷한 수치로 이두 수치에 합의한 76% 정도 될 겁니다. 아, 이두개 그리고 합치가 나머지 한24% 정도를 미국 전체 국민 90%가 나눠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1.4%뿐이 못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게 굉장히 재미나는 건데요. 미국의 상위 1%는 전체 자산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상위 9%는 전체 자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하고 상위 9%를 더하면 상위 10%가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76%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0%가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24%인데, 그90% 가운데서 또 하위 10, 50%가 차지하는 것이 불과 1.4%입니다. 빈부격차 문제가 이 피부로 느껴지네요. 예. 계속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이제 이 그래프는 연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이거는 민간 사이트에서 그린 거고, 그 다음 페이지는 연준이 사실은 발표한 자료인데, 거기는 퍼센트가 좀 틀리긴 합니다만은 상위 10%가 갖고 있는 자산의 합이 68.7%로 나와 있고, 하위 50%가 1.4%로 나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나네요. 이러한 그 양극화 와 심각한 빈부격차가 주택시장의 그 양극화의 근본 이유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근데 너무 이러한 중요한, 현상은 미국의 중산층이 그 붕괴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즉, 하위 90%의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재산도 줄어든다는 얘기는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저소득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산층이 붕괴되는 그 속도를 보면, 닉슨 쇼크가 있기 전인 1971년만 해도 62% 정도였었는데, 현재는 50% 아래로 추락하면서, 이제는 한 40%대에서 그 점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즉, 미국의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가구의 연 수입이 42,000달러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라 하면 42,000달러서부터 122,000달러 사이를 중산층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사회가 중산층이 두꺼워야 되는데, 이게 점점 얇아지면서 그 사람들 중에 많은 퍼센티지가 저소득층으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참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그런 이제 통계치를 제시하는데 앞에 한번 보시죠. 제가 조금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제가 이제 이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면 또 중요한 거는 또한번더 반복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 그래프가 참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가. 여러분 보시는 이 그래프가 가장 이렇게 중간에 푸른색이 상위 1%가 전체 미국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상위 1%가 40%입니다. 그런데 아주 급속하게 증가하죠. 그런데 가장 위에 붉은색 그래프가 미국의 중산층. 중산층이, 중산층이, 차상위 9%, 차상위 9%도 200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락세를 보이죠. 그런데 10%를 제외한 미국의 90%가 차지하는 전체 미국 자산 가운데 비중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위 1%가 전체 미국 자산의 40%, 그 다음에 상위 9%가 36%, 두 개를 합치게 되면 76%를 차지하고 나머지 90%가 2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하위 50%가 1.4%를 차지한다. 그런데 약간 통계치는 다르지만 이게 미국 연준 자료를 보면은 이게 68.7%, 그러니까 68.7%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고, 그 다음에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1.4%인데 꼭 같네요. 1.4%.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결론이. 그리고 빈부 격차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직관은 딱 보니까 자본주의 성격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이제 의문이 떠오르는데 그 문제는 이제 아마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렇게 쉽게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을 탁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선생님이 아주 이렇게 우리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라이드 14번 한번 넘어가고 보겠습니다. 사실은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 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입을 바라보면서 돈을 더 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는 모양인데, 사실 연준 노선은 이제 통화정책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연준이 더 이상 돈을 풀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은 여태까지 월스트리트, 즉 금융권을 통해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 돈들이 사실은 담보 여력이 있는 상위 10% 사람들의 그 자산 가치를 높여주는 데에 도움이 됐지, 실제로 저소득층의 생활을 향상시킨다거나 경제성장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이나 주식 가격은 그렇게 급상승을 하는 데 반해서 소비자 물가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건 그동안의 유동성의 방향이 그 있는 사람들의 배만 불리고 국민들의 생활은 더 궁핍하게 했다라는 그러한 반성에서부터 요번에 미국의 재정적책이 확 바뀐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사태를 잘 아는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재정정책에 호소하는 이유는 연준의 통화정책으로서는 이런 호소할 수 없다. 저소득층을 지원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도 지금 보이듯이 제롬 파월 의장이 연속적으로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게 경기부양책을 미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봐서 내놓지 못하면은 미국인들이 대출을 못 갚아서 집이 쫓겨날 판이다. 그래서 거듭 추가 부양책을 주문을 했고, 그 다음에도 추가 부양책이 없으면 경제 파국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아닌 미국의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여기서 또 재정 정책도 중요하고 또 산업 정책도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메이드 인 USA 자국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공급하자라는 그런 종류의 주장을 펼치는 것도 이런 부분하고도 굉장히 깊게 연관이 돼 있겠네요. 그렇겠죠. 예.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게다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을 겁니다. 9월 25일 날 뉴스 브리핑은 여러분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미국인이 대출을 못 갚아서 집을 쫓겨날 판이고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부양을 거부하고 예, 이게 재정 그 통화 정책 돈을 푸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럼 또 다음번으로 한번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부동산 시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펼쳐지는 문제는 이렇게 통화 정책으로서는 이러한 그 모기지 연체나 임대료 체납을 해결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거듭해서 그 재정 정책의 그 추가 부양책을 요구하는 거고요. 즉, 여태까지는 월스트리트를 향해서 유동성이 공급됐던 게, 이제는 소비자와 기업이 있는 실물 경제 쪽으로, 메인스트리트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경기 부양책을 보면은, 거기에 기본소득과 현대통화 이론이 전격적으로 채택이 됐어요. 사실은 이게 그동안에 퍼퓰리즘 논란이 많았던 건데, 미국 정부로서도 이런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특히 저소득층을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게 터지고 하부 구조가 붕괴하면은 상부 구조마저 위험하니까 아마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나 하는데 아시다시피 재정 정책이 3대 기능은 자원의 재분배와 경기 안정화와 소득 재분배인데 여태까지는 사실은 경기 부양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소득 재분배 쪽으로 방점이 옮겨오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재정 집행액이 3조 4천억 달러가 쓰였는데 그중에 절반이 저소득층 개인들한테 직접 유동성이 공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금융권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즉 통화 주동권이 연준에서 미국 정부로 넘어오면서 미국 정부가 필요한 계층에 필요한 만큼의 양을 선별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 점적 관수식 공급이라는 이제 단어를 표현해 봤는데요. 이 점적 관수식 공급이라는 건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그 사막에서 식물을 키울 적에 식물 뿌리에다가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컴퓨터로 제어해서 꼭 필요한 만큼의 양을 그 식물의 뿌리에 뿌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점적 관수식 공급이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미국의 통화 정책도 재정 정책으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점적 관수식 공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요거는 이제 그다음에 예, 타겟선별 점적 관수식 공급. 요거는 홍익기 선생님이 만드신 일종의 용어네요. 타겟을 선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식물을 키울 때처럼 그냥 전체 함께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식물 그 뿌리에 딱 그냥 공급하는 것을 점적 관수식이다. 이렇게 보겠네요. 예, 아주, 예. 다음 그러면 한번 또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예. 지금 불행하게도 미국의 그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미 전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확진자가 1일 10만 명을 돌파하고 지금 50개 중에서 32개 주에서 재확산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되면은 경제 봉쇄가 우려되고 예. 앞으로 실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지금같이 무기지 연체자나 임대료 체납자들의 거를 일단 요번 연말과 내년 2월까지 이렇게 연장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 내년에 가서 이제 문제가 이제 더 도드라지는 거죠. 즉, 세입자가 체납이 되면은 집주인이 무기지 연체를 못 갚고 그렇게 되면 은행 부실이 생기면서 이게 연쇄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난지원금 같은 재정에서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이러한 그 지원이 지속되지 못하면은 이게 문제가 폭증할 우려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2월 이후에는 연체율이 한 4배 정도 폭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4배. 그건 사태가 생각보다는 심각해지는 거죠. 2021년이 되면 4배 정도 연체율이 폭등할 그러니까 가능성. 2월 이후에, 그러니까 2021년 3월 정도 되면은 미국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은 연체율이 한 4배 정도로 더 올라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모기지 연체, 그 다음에 또뭐 임대료 연체, 조합을 잃어버릴 테니까. 현재도 모기지 체납과 그 임대료 그 연체되는 율이 한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중에는 이제 부분 연체도 있고, 이제 전액 연체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하위 50%의 상황은 지금 생각보다는 훨씬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또 어떤 분을 만나니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그 현금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집값이 폭락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한채살수 있는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열 채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다음에 반등하면서 상당히 부를 축적한 분 말씀을 들었는데 한쪽은 굉장히 지금 근데 그러한 유형이 예. 미국의 사모펀드들이 그거를 대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블랙스톤 같은 데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한 30만 채를 그 당시에 헐값으로 사들여가지고 그 임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요번에도 그런 사태가 재현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이제 돈벌 기회로 여기고 그런 식의 그 준비 작업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나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제 뭐 가치 평가를 하기보다도 이제 그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방송 듣다가 그냥 당신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어쨌든 모든 게 빛과 그림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 또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여기에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미국의 금융자본주의의 그 틀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러한 통화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그 월스트리트의 어떤 탐욕에 의해서 이게 개선되거나 제어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이러한 시스템이 일거에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미국의 통화 시스템을 이끌었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연준이 푼 돈은 재정을 푼 돈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모든 통화 시스템의 그 가운데 그 재무부의 재정 정책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무부의 재정 정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하고 현대통화 이론이라는 개념을 그 전격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는 그간 양적 완화에 대한 반성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는 경제계나 정계의 리더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토대 위에 이제는 자본주의 틀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금융자본주의라는 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상위 10% 사람들 위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갔었는데, 그렇게만 해가지고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는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이러한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제 자본주의 틀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이거는 미국의 그 소득 불평등에 관한 연준 발표자료입니다. 2017년 연준이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도 보면은 미국의 소득이 올라가는 계층은 상위 1%뿐이 없어요. 하위 90%는 물론이고 차상위 9%조차 소득이 감소하거나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사회가 1대 99라는 이러한 그 예전 월스트리트의 데모에서 나왔던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고착되는 이러한 좀 비극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득 불평등이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이제 빈부격차를 만드는데, 이게 소득 불평등이나 빈부격차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경제의 어떠한 불경기를 넘어서서 공황이 들이닥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우리가 10명이 있는 사회로 환치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돈잘 버는 한 사람이 나머지 9명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러면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사실은 돈을 버는 대로 대부분 소비를 하는데, 한 사람한테 돈이 몰리면 그 사람은 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은 그냥 곳간에 축적이 되는 거죠. 즉, 과학기술의 발달로 공급은 과잉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사회적인 소비의 50%는 곳간에 축적이 되고 사회로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부진을 겪게 되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 같이 소비가 GDP의 70%인 이런 나라에서는 경제가 활성화되거나 그 동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제 소득 불균형 현상이 심화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되게 중산층과 중산층 이하 분들이 소득 상태가 이제 악화되니까 구매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제 수요 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지금 미국 선거를 막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방송이 무슨 저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한 분이 남기신 글처럼 오바마 때보다 살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어 최봉선님 남기신 아마 저 미국에 사시는 분 모양이 이 방송을 또 미국의 교민들이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 근데 어떻든 미국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게 약간 미묘한 시점이 다루는 건 사실이네. 그런데 오늘은 그냥 학자적인 그런 시각에서 미국 전체의 그런 추세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콩 박사가 누구를 지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아 이게 전체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그 다음에 한번 말씀을 좀 진행을 해보시죠. 예, 그 미국 그 통화 정책에 대한 그 반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는 사실은 전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이 그 골드만삭스 월가 출신으로 이제 그 골드만삭스의 이제 대부격인데요. 이 양반이 재무부 장관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아, 미국이 점점 소득 불평등이 안 좋은 방향으로 심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이 양반은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 브루킹스 연구소에 들어가서 이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게 이제 해밀턴 프로젝트라는 연구인데, 그때 주요 테마가 그 소득 불평등 문제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 얘기를 공론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냥 에둘러서 시장의 파이가 커져야 저소득층도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도로 이제 묻어놨는데, 이후로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기존의 통화 시스템에 대한 그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제넷 앨런 그 연준 의장 시절에 2014년에 제일 처음 미국의 그 소득 불평등 자료와 그 부의 편중 자료를 이 양반이 발표를 했어요. 그 2014년에 발표하고 제네 대련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10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우리 미국이 기회 땅이 맞나라는 이런 그 자조적인 자평을 합니다. 저는 2014년에 이 자료를 연준이 발표했다는 것 자체를 사실은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러한 그 소득 불평등과 부의 편중의 문제를 연준 스스로가 본격적으로 제기를 했고, 이후에 미국 대선에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그 아젠다에 초점이 되면서 이미 미국 국민들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게 공론화되거나 어떤 그 선거 아젠다로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감대가 약한 편이지만,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 양적 완화에, 특히 양적 완화에 대한 반성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기 전에 그 이제 로버트 루빈이 이제 로버트 루빈이 골드만삭스 회장이었죠. 예, 재무장관 맞습니다. 되시겠네. 그런데 그걸 이제 99년에 재무장관직을 마치고 거의 뭐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 하면은 미국의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의 양대 축으로 볼수 있는 그런 훌륭한 연구기관이죠. 그럼 거기 수행한 해밀턴 프로젝트가 소득 불평등 문제를 다루었으면 대개 그 보고서나 이런 것은 대부분 공개됐겠네요. 예, 저도 이제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그 표면화시키거나 공론화시키지는 않았어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홍익희 선생님 말씀은 이런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양적 완화를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 정책이 결국은 이 사회 전체를 부하게 하기보다도 상위 계층의 금융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크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상대적 격차의 확대에 기여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테마를 제가 그걸 그 다음 페이지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금융 자본주의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럼 다음 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말씀해 예. 주시죠. 이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갖고 갈 적에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1929년에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에 도달했을 때 대공황이 터졌고, 그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와서 그 조세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부자 증세를 했을 적에 그 상위 10%의 소득이 30% 초반대로 떨어졌거든요. 이 수치는 1970년에 신자유주의와 더불어서 부자 감세 정책이 나오면서 다시 50%까지 치솟습니다. 그래서 50% 치솟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즉, 부실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냥 양적 완화로 뒤덮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소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50%그 주변에서 상위 10%의 이제 소득이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적에 왜 부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거를 돈으로 덮을 수뿐이 없었냐는 그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미국 정부가 루즈벨트가 했던 방식대로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부실을 모아가지고
부실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월스트리트의 원로들이 그거를 결사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부실 채권을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하면은 그냥 헐값에 다그 뺏긴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 월스트리트의 탐욕이 그걸 막은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사실은 의회한테 배드벤트를 만들겠다고 그 당시 한 8천억인가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그 돈을 막상 쓰려고 했을 적에 월스트리트의 탐욕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거를 마치 헬리콥터에서 살포하듯이 그냥 전방위적으로 유동성을 그냥 공급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두 번째 제안을 해요. 월스트리트에다. 그러면 당장 당신들 은행이 지금 자금난에 쌓이고 있으니까는 당신들 주식을 주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자금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을 적에도 월스트리트가 그것조차 반대해요. 그건 그러니까는 일종의 그러다가 이게 임시 국유화가 아니라 정말 국유화가 될까 봐. 그때 미국 정부가 사실은 단서를 달아줬어요. 예. 당신들 주식 가져와도 절대 우리가 이걸 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데도 결국은 그러한 임시 국유화에조차 월스트리트가 반대를 해서 이것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안을 내놓은 게 그러면 현재의 부실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는 장부에 적혀 있는 채권 가격이 아니라 당신들이 갖고 있는 채권의 실가 평가제를 하자. 그래서 현재의 부실 상태나 이걸 정확히 파악하자 했을 때 이것조차 월스트리트가 사실은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다음 미국의 금권 정치라고 지금 불릴 정도로 그 월가의 어떤 그런 세력이나 탐욕이 미국 정부조차도 어떻게 할수 정도로 이제 그렇게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실을 해소하지 못하고 이걸 유동성으로 덮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살리면서 월가는 다시 배를 불렸지만 그러한 부실 채권이라는 게 하나도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 기업이나 좀비 기업들이 그 외에도 계속 양산이 된 거죠. 홍 박사님, 뭐 경제학 박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통화 시스템이 그 금융 자산을 불려서 상위 10%의 배는 불렸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저소득층의 문제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골마 들어가서 현재까지 그러한 상태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죠. 참, 그, 저, 홍익 선생님은 뭐, 이렇게 정통으로 이 경제학이나 이런 걸안 배우셨는데, 이 아주 사물을 보는 시각이 아주 특별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보니까, 개인이 그, 이 병을 앓을 때 하고, 기업을 살리는 거하고, 국가를 살리는 것이, 자연 생태계의 기본 법칙으로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개인이 이제 암이 발생이 되면은 진단을 한 다음에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진통제를 주면 죽지 않습니까? 전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업이나 국가도 그렇게 환부를 정기적인 시간마다 이 제거하는 우리가 그걸 일명 구조조정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화된 기업, 좀비 기업들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서 또 좀비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원을 배분하는데. 그러니까 그 생산성이 현저히 낮은 분야가 계속 유용한 자원을 계속 빨아가지고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계속 생산성이 저하가 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몰락의 길을 가는데 제가 참 오늘 그걸 보면서 좀 놀라운 것은 그래도 세계 여러 경제 가운데서 미국이 굉장히 이렇게 유연하지 않습니까? 유연한데 이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한계가 있었구나. 근데 지금 저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뭐 무슨 현대판 뉴딜 정책이니 뭐냐 하는 게다본
본질적으로 보면은 자원을 그냥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 작업이나 수술 작업을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자원을 빨아먹으니까 그 언젠간 터질 거라, 그게 언제가 언제냐 이야기죠. 그게 중요한데, 이 지금 분석하신 부분들이 결국은 월가의 요구나 압력에 국가 정책이 포획된 그런 그렇죠. 상태다, 그렇죠.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사실 버냉키가 대공황을 전공한 학자였기 때문에 대공황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아는 사람임에도 결국 이거를 못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미국 전 은행의 문을 다 닫고 감사관들을 일제에 투입을 해서 살릴 기업과 죽일 기업, 더 나아가서 살릴 은행과 죽일 은행을 구분을 해가지고 부실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배드뱅크를 설립하면서 살릴 기업들은 문을 열어주고 그 당시 죽일 은행들은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신뢰를 회복해가지고 일단 신뢰 문제는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미국 재무부와 연준도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부실을 처리하려고 했던 거는. 그런데 연준이 그렇게 강하게 반대로 나올 줄은 사실은 그들도 몰랐던 거죠. 결국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적 완화라는 괴물이 탄생했고, 그 양적 완화가 가져온 여타의 부작용들이 지금 미국의 그 시스템, 즉 하위 50%를 저렇게 심각하게 저소득층 상태로 만든 이러한 부작용을 이제 불러왔다고 볼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홍익기 선생님이 제시하는 그런 주장은 일종의 가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댓글이나 이런 데 건설적인 또 이야기를 남기고 또 그런 분들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모시고 또 이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좀더 양질의 그런 정보를 많은 분들이 취득하면 훨씬 더 나라가 잘 되고 또 개인이 잘 되는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 이 방송이 좀 좋으시면은 그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엄격해져 가지고 근래에는 이 송출이 조금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URL을 그 캡처하셔 가지고 밴드 같은 데 올려 주시면은 다른 분들이 뭐 유튜브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가 참 많지는 않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특히 이제 오늘 같은 이런 그 방송 가운데서도 그래프를 볼때 오늘 홍익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갖고 갈때 그만큼 소득 분배가 악화됐을 때 대공황 전후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때 결국은 공황 상태가 발생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가설이고 우리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 더 이렇게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1970년 이후에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반성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의 레이거노믹스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소득 분배는 굉장히 악화됐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세상을 보는 시각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죠. 오늘 김대영님이 또이글 보시고 또 다음에 이런 소득 분배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보시고 또 피드백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집단 지성이 계속해서 이제 확장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냐 보는데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한번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예. 다음은 또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는 저번 페이지에 뭐 연속이니까 그거는 미국 229 도시 중에서 203개 도시에서 그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예, 요거는 이제 그 오늘 다음 지금 요 페이지는 지금 보시는 부분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한번 정리정돈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이제 다음을 한번 그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를 보면 21페이지입니다. 미국의 연준이 지금은 돈을 풀지 못하고 있어요. 예.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6월 5일 날한 7조 2천억 달러의 고점을 찍고 이제는 축소 내지 현상 유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적에 연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시장에서 국채뿐만 아니라 외자채도 사들이겠다. 뭐 필요한 경우 그 통화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6월 이후에는 전혀 연준이 그냥 손바뀜 정도.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국채와 모기지증권을 사긴 사는데 원래 책정했던 공약했던 양만큼은 사지 못하고 예. 조금씩 사면서 그나마 다른 부분에서 그 물량을 줄임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주식시장 같은 데서는 연준이 돈을 왜안 풀지? 혹은 돈을 풀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면서 이렇게 그 테크 주식 같은 게 빠진다거나 지금 좀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연준이 지금 돈을 풀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이제는 연준이 금융권에다 푸는 돈은 이게 저소득층하고는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재정정책을 뒷받침해야 될 어떤 그러한 그 의무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저렇게 재정정책으로 그 국채를 많이 발행했을 적에는 현실적으로 예전에는 미국의 국채를 세계 중앙은행들이나 이런 외국에서 많이 사줬는데 이제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다 재고가 적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채를 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공급은 늘어나는 데 비해서 국채 수요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매에서 팔리지 않는 국채들은 미국 연준이 떠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시중에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여유는 지금 없어요. 제가 예. 보기에는. 요번 상반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연준이 양적 완화로 돈을 푼 거는 사실은 1조 3,030억 달러뿐이 안 돼요. 재정으로 푼 거는 사실은 이거의 5배 이상을 재정으로 올해 풉니다. 그러니까 원래 연준이 상반기에 양적 완화를 2조 9천억 달러를 했다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상 재정정책의 국채를 경매에서 팔리지 않은 거 47%를 연준이 떠안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양적 완화로 볼수 없고 재정정책을 지원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은 앞으로도 이러한 비정상을 대비해서 재정으로 풀려나오는 국채가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했을 적에 이제 연준이 또한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방만하게 시중에다가 돈을 풀 만한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보면은 이제 지금 홍익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은 미국 경제정책의 정책 방향이란 것이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양적인 그런 통화 공급 위주보다도 재정정책 위주로 운영이 돼 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그 연준의, 다음 페이지를 예. 보면 그리고 요게 이제 그 그래프상에서 피크 친 시점이 6월 언제 정도 됩니까? 6월 한 5일 정도 됩니다. 요게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저 그런 저 통화 공급을 예, 확대한 그때가 한 7조 2천억 달러 정도 됐는데 예. 그 후로는 이게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또 그러면 그다음 또 부분을 한번 보시죠.
상반기에 그 재정 집행액 3조 4천억 달러를 보면은 예.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개인한테 직접 지출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회보장이 되거나 실업급여되거나 기본소득이거나 하여튼 개인들한테 직접 겨냥해서 돈을 푼게 가장 컸고, 그 다음에는 기업 대출과 정부 지출에 푼게그 다음 두 번째인데, 이러한 수치가 예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이제 커진 거죠. 즉, 이제는 돈이 개인 소비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실물 경제 시장에 그 재정 정책으로 이제 쏴주기 시작한 겁니다. 요게 푸른색 그래프죠. 예, 저는 사실은 지금 여기 색깔이 잘안 보이는데요. 예, 맨 위, 제일 위에 있는 위가 그래프가 개인. 요게 개인입니다. 개인의 이전 지출. 트랜스포스. 예,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이게 사실은 정부 지출인데 예. 여기에 기업 대출이 같이 포함돼 있어요. 예. 그다음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이게 지방 주정부나 예. 이런 데그 제공된 수치입니다. 수치구나.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개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불하는 일종의 이전 지출이 가장 컸네요. 그래서 상반기 예. 재정 집행액 3조 4,500 달러 가운데 개인에 위해 지출한 비중이 가장 컸다. 예. 연방 정부 지출은 약 절반에 불과했다. 예, 이렇게 중요하겠네. 그 정책이 크게 이번 코로나를 타개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개인을 향한 그런 집중적인 그런 정책들이 선택이 됐다. 예,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저소득층을 향한 집중적인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글로벌 그러니까 금융 위기 때, 기존의 경기부양 정책에서 예. 이제는 저소득층을 향한 소득 재분배 쪽으로 정책 비중이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예. 미국의 저소득층이 정말 생각보다는 갖고 있는 재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달 벌어서 한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실직 상태나 이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서 이 무기지 연체나 임대료 체납이 급증하는 거고, 심지어는 인터넷에 접속을 못해서 자기 계좌로 돈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계좌에다 쏴주지 못하고 수표로 지급하는 사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이 국회에서 합의를 못 봐서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선거를 통해서 지연돼서 이게 만약 내년 1월달 경에나 타결이 된다면 그 사이에 공백기에 저소득층이 이 문제를 또 어떻게 견뎌나갈지도 사실은 큰 문제인 거죠. 계속해 그 보시죠. 다음에, 예. 예, 그 다음 이제 그 재정이 소득재 분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나라는 이 그래프를 보면 OECD 그 주요국 가운데에서 미국이 그 재정으로 상대 빈곤을 개선시킨 개선율을 보면은 이게 그 중간에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미국은 재정정책을 통해서 통화정책의 근간으로 바꿨기 때문에 미국은 이 수치가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정책의 소득 재분배에 대한 기여도가 예전에는 37.1%였었는데 이게 이제 40% 이상으로 올라갈 텐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사실은 그 평균 수준에서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미국 못지않게 어떤 이런 소득 불평등이나 부의 편중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그 재정 정책의 그 방향이나 그 세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심도 있게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제 뭐 그런데 또한 가지 우리는 그 미국처럼 또 기축 통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예, 좀 그런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자료를 보면 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교육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정시, 결국은 정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시를 할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그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마이너스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신중하게 아마 고려를 해가지고 아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어느 나라든 문제가 많네요. 그 다음 또 보시죠. 예. 그 다음에는 요번에 미국 국채가 풀려났을 적에 그걸 어떠한 계층의 사람들이 사줬는지를 이제 분석한 자료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산 계층은 그 자산운용사나 헤지펀드, 그다음에 그 연기금 등입니다. 이쪽이 이제 가장 많은 미국 국채를 사줬고, 그다음에는 나머지를 사실은 연준이 떠안았어요. 그 연준이 떠안은 물량이 47%입니다. 크네요. 그러니까 팔린 게 53%고 연준이 떠안은 게 47%인데, 예전 같으면은 제일 마지막에 거의 안 보이는 게그 외국 중앙은행이에요. 외국 중앙은행은 사실상 거의 안 샀어요. 40억 달러어치 샀는데, 이건 이번에 아주 비중이, 예, 상반기 전체.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예전에 비해서 국채를 살려는 수요가 굉장히 이제 줄어든 거죠. 외국 그 다음에 중앙은행들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국채 공급은 과다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니까는 지금 국채 경매가 열리는 날에는 미국의 그 채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7월, 8월, 9월, 10월 경매 있는 날짜를 보면은 어김없이 금리가 올라갑니다. 예. 그 얘기는 수요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부진화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0.5%대까지 갔던 게 지금 0.8, 뭐 조금 있으면 이제 0.9를 넘어설 정도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국채 그 수요의 부진에서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는 국채가 안전자산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러한 심리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채 시장을 떠나는 세력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요.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일단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지금의 양상이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이기 때문에 당분간 국채 가격은 하락할 수뿐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수익률 수익률 측면에서 측면에서. 투자 대상을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바꾸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 마지막에 이제 소개된 그 국민연금 채권 비중 그뭘 말하십니까? 아, 이게 이제 지난 40년 동안 세계 금리는 계속 하향 추세였기 때문에 국채 가격은 계속 오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는 큰 손들이, 아, 국채가 위험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비중을 지금 축소하려고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드나 연기금 등에서 이 국채 물량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채권 비중을 줄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권 비중이 한47% 정도 되는데, 이거를 2024년 한 40%까지 줄이고, 2025년도에 가서는 한 35%로 낮추고, 국내 주식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거죠. 여기서 채권은 어떤 채권을 이야기하죠? 주로 이건 국채입니다. 국채. 예. 그러니까 대부분 국가에서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이건 외국의 펀드나 연기금도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바꿔가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이런 식으로 채권 비중을 줄이기로 발표를 했죠.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다음 보시죠. 예.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는데, 이게 이렇게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은 사실 여기에도 또
다른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회사채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데,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회사채 쪽에서 부도가 터지면 회사채와 연관되어 있는 파생상품인 CLO 쪽에 문제가 옮겨가면은 이게 바로 2008년도에 CDO에서 파생상품에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신용경색이 오고 경제위기가 들이닥쳤던 건데, 그러한 쪽으로 잘못하면 발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이제 점증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부동산에서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이게 거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연동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30년물 모기지 금리라도 대부분 이 금리는 10년 단위의 상환이 많기 때문에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회사채하고 모기지 금리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쪽 방향에서 보기에는 좀 우려스러운 현상이죠. 그리고 지금 내년 1월 달에 들어와서 그 5차 재정정책 그 긴급부양책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이제 더큰 물량의 국채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 수치는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고 회사채 시장과 모기지 시장의 그 불안 요소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요인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 현상을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점에 주목해가지고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뭐 완전히 예상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지금 정도의 가설을 국채금리가 상승을 한다면은 그게 개인한테는 어떤 의미를 뜻합니까? 글쎄, 개인도 이제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그 예. 다음에 어떠한 그 저소득층에서 보는 관점이 틀리겠지만, 투자자 일단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투자자적인 관점에서는, 예. 그, 레이 달리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처럼 미국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이럴 적에는,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단언을 하면서 그 양반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예. 하나는 국채를 사되 일반 국채는 사지 말고 물가 연동체 국채를 사라. 이건 인플레이션의 연동이 돼서 원금도 늘어나고 이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국채를 꼭 손대고 싶다면 물가 연동체 국채를 사고, 그 다음에 투자의 패턴이 10년마다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의 10년은 금의 시대니까 금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추가해라.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원자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집어넣어라라고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권합니다. 이건 투자자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의 어떤 양극화 현상이 되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시중 금리가 올라가고 안 되는 거는 당분간은 좀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여튼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여러 가지를 좀 미리 준비해 주시거나,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견딜 수 있는 다른 대책들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진단을 하다 보면은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죠? 그 전망이라는 것은 모두 다 가설입니다. 가설. 가설이기 때문에 거의 세상에 여러 가지 가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이제 한번 논의를 전개해 보죠. 그 다음에 사실은 미국의 연준이 이렇게 통화정책으로 돈을 풀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연준에 맡긴
초과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수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연준이 여러 가지 규제를 요번 기회에 다 풀어줬어요. 심지어는 지급 준비율도 0%까지 낮춰줬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 자산을 가지고 위험성 있는 자산을 못 사게 했었는데, 예. 그런 것도 다 풀어줬습니다. 즉, 그 얘기는 연준은 시중에 있는 국채나 모기증권이나 회사채를 지금 사들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지만은, 니네들이 연준을 대신해서 좀 사라라고 해서 규제를 다 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초과 중금을 찾아가지고 나가서 사실은 국채나 다른 회사채 같은 걸 샀는데, 이 사람들도 국채나 이런 게 안전자산이 아니고 앞으로는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위험자산으로 인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국채를 팔고 유동성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준의 의도대로 지금 들어가지 않고 이 사람들조차 그 유동성을 이렇게 회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풀리는 돈은 이제는 좀 기대하기가 힘든 그런 형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은 잘 봐야죠. 세상이 가장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은 그다음 페이지는 예. 지금 미국의 S&P 500 수치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는 거는 여태까지는 연준을 믿었는데 이제는 연준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이제 주식시장도 이 뭔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 미국의 그 국채 경매 낙찰일마다 그 금리가 오르는 현상을 쭉 표시한 거고요. 예, 아까 그리고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국채 발행 물량도 7월 달에 2760억 달러인데 8월 달에는 이게 3070억 달러로 올랐고 이게 10월 달에는 3200억 달러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규모가 이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국채금리의 어떤 상승은 공급 과잉으로 당분간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이제 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놀랍네요.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국채 발행액이 5배 이상. 네, 맞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의 절반이 사실은 저소득층한테 직접 지금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부동산 시장이나 여타 시장에서 그 고전하고 있는 이유가 그간 너무 그쪽에 그 찬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그 통화 정책의 그 구멍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여실히 이제 드러나 보이는 거죠. 다음 한번 보시죠.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 나가는 중이니까 여러분 조금 더 집중을 하시죠. 이번 미국 재정정책의 혁신은 어떤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 이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떤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어떠한 계속됐습니다. 그 정책 툴로서 이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러한 예상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채 시장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 수요 부진 속에 시달리고 공급이 과잉되면은 심하면은 국채 시장에서도 그 뱅크런이 안 일어난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는 사실은 미국의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도 사실은 많은 그러한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저는 여당인 공화당이 금액을 줄이자고 들고 민주당이 그 경기 부양책의 금액을 늘리자고 하는 이런 이면에는 여당으로서는 뭔가 문제를 감지하고 의식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국채가 재정이 많이 풀려서는 여기는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구나라고 파악을 해서 사실은 대선을 앞둔 여당이 더 많이 풀자고 우겨야 되는 판인데 지금 당연하죠. 상황이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재정정책으로 이렇게 국채가 무한정으로 많이 풀리면은 그 나름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속사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금융자본주의에 바뀌고 있는 건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정리하면 재정정책 혁신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국채 발행 과다를 위해서 국채 시장에서도 어려움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여기 지금 보시는 이 32번에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이제 그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앞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 한번 정리를 뭐 전체가 아니더라도 가장 이 부분 정도는 꼭 한번 오늘 인터뷰에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정리 정도는 한번 해 주시죠. 예. 일단, 양적 완화로 대표되는 통화정책에는 이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양적 완화가 계속되면은 여태까지의 방식대로 사실은 이건 상위 10% 계층의 자산 가격만 올리고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 온기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통화 주도권을 갖는 거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대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재정정책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에는 경기부양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소득재분배 쪽으로 기능이 옮아가면서 이제는 정책의 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누적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정이 풀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충분치 않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비상사태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정말 현명하게 정부, 그다음에 국민들이 단합을 해서 이런 위기를 잘 넘겨야 되는데 좀 걱정이 좀 드는 그런 형태예요.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번 정리 정돈을 한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부동산. 부동산은 그 양극화가 지금 심해지고 있는데 예. 그 거래 활성화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걸로 보이고요. 문제는 저소득층의 모기지 연체와 임대료 체납 문제 이런 건 이제 어떻게 푸느냐인데 이게 사실은 코로나가 이제 해소되면은 일자리가 다시 창출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처럼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이런 형국에서는 그런 거를 기대하기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터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정부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인상적이지만 8월 2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압류된 그런 그 주택이 387만 가구,
또 압류 대기 물량 237만 가구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실업 증가라든지 코로나19의 아마 영향력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자본주의라는 이유로 그렇게 해설이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대감기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1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이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주제를 다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정리정돈 되시면은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불을 축적하고 이 부분도 한번 다음에 방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어쨌든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Yeah. 자, 여러분 오늘 홍익희 선생님이 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코트라 계시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책을 참 많이 써셨습니다. 그동안. 오늘 정말 뭐 시리즈 형식으로 유대인 이야기, 유대인 경제사, 또 지금도 계속해서 매년 2018년 화폐 혁명, 2019년 문명으로 읽는 종교 이야기, 그 2020년 돈의 인문학, 이게 가장 최근작입니다. 이렇게 내셨는데, 다음에 오늘 굉장히 이렇게 저희들에게 좋은 그런 내용을 방송을 해주셨으니까, 다음에 시간 되시면은 직접 원저도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훨씬 더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일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월요일 하요일부터도 또 6시 또 8시 두 차례 대개 인터뷰는 6시하고 8시에 두번 있는 경우는 6시 한 번, 8시 한 번. 그리고 한번 있는 경우는 6시. 그러니까 매일 인터뷰가 아마 진행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면 6시에 그 여러분들이 다양한 주제로 신간부터 시작해서 최근 현안까지 뭐 국제 사회 그다음에 경제 정치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제가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이 프로그램이 하다 보니까 미국의 대선 전에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 오늘은 어떤 정당에 관계없이 미국의 금융정책, 재정정책, 그리고 부동산 상황, 소득분배 악화, 이런 큰 거시적인 그런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시간 집중해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